네네네. 우울증에도 되게 효과가 있다고 논문들이 나와 있어. 우울증도 걱정이 많이 되긴 해서. 네네. 만져봐. 신기하지? 눌러지고. 아, 어린이집에 전에 다녔을 때는 딱히 뭐 다른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제일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4살 후반, 5살부터 또 말을 아예 발화가 거의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래 아이들과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또 평가를 하러 갔었는데 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자폐라는 진단은 안 내려주지만 언어가 굉장히 2년 정도 느리고 지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네. 친구 아이 언어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요구하는 편이에요. 물 먹고 싶으면 물 달라. 뭐 어디 가고 싶다. 뭐 화장실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고. 글자 읽어요? 글자 간단한 글자는 읽어요. 아~ 그리고 신랑이 어렸을 때 애를 이렇게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몇 살이에요? 한 살 좀 전에. 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들고 있다가 길 가다 한번 떨어뜨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머리를 다쳤나요? 머리를 다친 것 같진 않은데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혼자 논다거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어울리지 못하고. 네,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거 제목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김지우? 그냥 물어보잖아. 김? 네, 관심 있는 거 아니면 대답을 잘 대답 안 하는데 해요? 네, 처음 본 사람이 또 하면 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그쵸. 있고 지우야, 떡볶이 먹을래? 지우야, 물어보시잖아. 떡볶이 먹을래? 아줌마랑? 배고파? 배고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예뻐해요? 선생님 우유는 가끔씩 가서 주고 동생 있어? 예뻐? 네. 예뻐? 네. 얼마큼? 얼마큼 예뻐? 얼마큼? 지우야? 지우야! 지우야, 너 이름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이름 쓸 수 있어요. 오, 대답 너무 잘한다! 대답을 이렇게 잘해? 지우야, 이름 쓸 수 없어요? 네. 이름 너 쓰잖아. 근데 왜 안 쓰려고 그래? 벌금아, 이거 씌울게. 아이고, 김이네가야. 여행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이거만 갖고 본 거 있어. 금방 끝내줄게. 안 돼! 아니야. 너무 아니지. 진단을 하기는 조금 아기 거 보시는 거죠? 네, 어렵지만 일단은 지금 그 요 네모 박스 하나하나가 전극 하나하나에서 측정한 신호들이에요. 신호들을 파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율동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느린 파도 있고 빠른 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분리를 하면 가로가 주파수, 세로는 그 각각 주파수에 따른 크기를 표현해 주는 건데 여기하고 여기가 대칭이에요. 이쪽이 왼쪽, 오른쪽. 여기하고 여기하고 대칭이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대칭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게 중앙선이라고 봤을 때 좌하고 우가 비슷해야 된다. 비슷해야 돼 보통. 지금 이제 보면은 상당히 여기가 지금 커져 있죠. 어, 네. 근데 이제 커진 게 지금 이제 느림파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잡음일 수도 있고, 잡음이 아닐 수도 있어. 잡음이 아니면 뇌에서 나온 느림파라고 하는 건데 반복 측정을 했는데도 얘가 이제 계속 발견을 하고 발견이 되고 치료에 따라 조금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원래 이 상태에서 아이가 갖고 있었던 파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흔들렸으면 막 찍었는데 지금 이쪽에 비하면 이쪽만 지금 유난히 발생하거든요. 지금 이제 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운해예요. 운해 입점. 이제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사고 판단은 아주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맑게 알아듣고 딱 자기 유불리 따져가지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이 오른쪽 내 이런 이제 두정협이나 측정 이런 쪽은 어떤 영역이냐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회적 기능을 하는 뇌인 거예요. 어떤 이제 뭐 언어나 그런 이제 수리적인 것 계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왼쪽 뇌에서 하는데 오른쪽 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발달이 덜 됐으면 이제 사후정인 거지. 맑기를 곧이곧대로만 이해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걸 담당하는 영역에서 그 비정상적으로 누린 파가 좀 많이 관찰된다는 거는 썩 좋은 소견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로 이제 아이가 정상적인 우리 이제 뇌파에 파장의 이제 그 성숙과 발달을 볼 때는 보통 이제 알파파 대역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봐요. 후두엽에서 보는 거예요. 후두엽. 저 나이에 정도 되면은 알파파 느린 대역의 알파파 정도는 보통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게 9번에서 10번, 즉 9Hz에서 한 10Hz 정도 사이에는 되게 형성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맑음이 같은 경우는 아직 6.5. 그럼 이제 많이 느린 거예요. 지금 제가 맑음이가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되죠? 언어 발달 2년 정도 늦다고 검사 때 그게 나왔었는데 수용 언어는 되는데 표현 언어가 너무 안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용 언어가 거의 40몇 개월, 48개월 정도 되는 거.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그 대답을 한다거나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대답을 전혀 못해요. 오늘 뭐 했는지 그거를 제가 기억을 시켜줘야지 겨우겨우 따라 말하는 거죠. 맥락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정연하게 정리되기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 아이의 뇌파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뇌 어느 영역들에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추정을 한 다음에 그 부위의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빛을 쪼여주는 거예요. 근적외선 대역으로 적절한 장학적 훈련을 주면은 좋은 쪽으로 다시 뇌가 뇌세포들이 훈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로 이런 신경망을 형성하기를 기대하고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훈련을 주는 거예요. 쟤한테는 기본적으로 알파파 리듬을 형성시켜주기 위한 자극을 줄 거예요. 얘가 지금 1초에 지금 6번밖에 진동 안 하잖아요. 6-7번밖에. 이거를 일단은 목표 9번까지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극을 줘서 전 아이 때 정상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kg도 못 들은 애한테 막 10kg 막 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올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비속도로 반응을 해요. 근데 자기가 관심 없는 거나 대답하기 싫은 거는 막 모르는 척하고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엄청 느려요. 뭐 어디 가야 돼라고 한 10번 얘기하면 민기적거리면서 아 이러면서 가고 막 이러니까 반응이 느린 거 이것도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긴 하고. 따라하지 마. 따라할 건데? 따라하지 말라고.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지아 뭐라고? 오레오 우즈. 오레오 우즈 왜?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네. 알았어요. 무슨 뭐야? 응? 이게 뭐지? 할머니. 오 똑똑해 내 새끼 똑똑해. 어?